자, 이제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웜업을 하고 있는데 6명의 선수 한 명 점프 하나하나마다 지금 환성과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네, 아, 선수들 지금 컨디션 최상이에요. 네. 6명 선수들 모두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점프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엣지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의 플레이를 그대로 하는 선수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겠죠. 그렇습니다. 아사다마와는 아까 노이카리 선수의 경기복이 비슷한 색으로 지금 겹쳐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천천히 몸을 풀면서 이제 점프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안도 미키 선수가 지금 첫 번째 출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무래도 다른 선수보다는 체력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죠. 김연아 선수 플립 점프인데 네. 네. 이 저희들이 이제 엣지 판정 때문에 팬들이 민감해져 있고 과연 엣지 판정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초고속 카메라를 동원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뛰는 그곳에서 정확하게 카메라를 잡아서요. 이걸로 이제 확실한 점프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몸을 푸는 시간이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계속해서 경기장 외곽 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점프 훈련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까는 환호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선수들 점프 연습이 계속되면서는 일단은 조금 조용한 느낌이고요. 네. 이제 선수를 위해서 잠시 진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결국 점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수들이 그 떠오르기 직전 테이크오프 할 때 그때 중심축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데요. 또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 점프 직전에 음악과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아, 김연아의 연습 점프에 환호가 터집니다. 표정 보세요. 아, 19 살 소녀가 전 세계를 매혹합니다. 네, 그동안 김연아 선수의 이 경기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많은 팬들이 네, ISU 칭칸타 네. 회장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인 SBS 윤세영 회장이 함께 네.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고요. 경기장이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랬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피겨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가셔서 전도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명의 선수가 퇴장을 하고 이제 안도미키 선수가 출전하는데 오늘 출전 선수는 그랑프리 시리즈 6차까지의 출전 성적의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역순위로 순서로 지금 출전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6위로 진출한 안도미키 선수가 출전합니다. 0.30 점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기본 점수 0.6점프가 0.3밖에 받지 못했죠. 자, 이제 마지막 선수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가 링크에 등장합니다. 김연아가 소개됩니다. 올해 18살의 김연아, 코치는 브라이언 오서,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우승, 3차 대회 우승, 그랑프리 시리즈 5차 연속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2시즌 연속 우승, 3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안무는 데이비드 윌슨, 본인의 최고 점수는 71.95,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은 까미우 생상의 교향시 죽음의 무도.
회전 후에 자세를 바꾸고요. 네, 3회전 좋습니다. 마지막 별만 포지션까지. 초의 스텝 시퀀스. 많이 네. 이게 웬일입니까? 오, 이거 언제 다 치우죠? 오늘 첫날인데요. 네. 아, 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또 일품이네요. 이 선수가 마지막 선수인 게 다행이죠. 아우, 이건 월드컵 보는 느낌입니다. 세상에. 관중들이 다 경기장에 내려온 것 같아요. 아, 이 또 하나의 볼거리인데요. 자, 김연아 선수 정말 안무가 너무 매혹적이었죠. 강렬하고요. 네. 자, 이 명품 러츠 점프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단. 네, 그걸 못 본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스파이럴 시퀀스가든지 그 다음에 턴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루 배치해 있는 그 스텝 시퀀스. 네. 이런 요소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 줬어요. 자, 플립. 3회전. 플립과 3회전. 고루. 네,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죠. 전혀. 네, 점프에 대한 걱정 없이 바로 들어간 3회전, 3회전, 트리플 콤비네이션. 브라이언 오스가 같이 점프를 네.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죠. 네, 이니즈로 정확하게 들어간 트리플 플립 점프. 여기서 러츠에서. 이 러츠에서 점프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예상되고요. 자, 스파럴 시퀀스는 올 시즌 상당히 향상됨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아주 이 검은 의상이 김연아 선수의 팔, 긴 팔과 다리를 더 섬세하게 두각시켜주는데요. 네, 얇은 팔다리로 네, 저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더블 악셀 점프 아주 좋았고요. 자, 스텝 시퀀스. 그리고 마지막 네. 김연아의 커뮤니티 스킨. 김연아 표정이 더 살아있네요. 자, 점수가 발표될 텐데요. 지금 아사다마오가 65.38, 나카노 유카리가 62.08. 수억 점 차로 아사다마오가 앞서 있고요. 김연아 선수의 올 시즌 최고 점수는 69.50입니다. 네, 1차 대회 때 점수인데요. 1차에서 69.50, 그리고 3차에서 63.64. 네. 자, 35.50, 30.44, 65.94. 1위네요. 65.94입니다. 그렇죠. 제일 높습니다. 5점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네, 항상 쇼트에서 6점 이상을 받았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러츠에서 감점이 있고요. 나머지 점프는 뭐 아우, 이거 보십시오. 첫 번째 점프에서 가산점 2점이나 붙었어요. 2점이네요. 원래 이래야 되는 점프였거든요. 모든 점프에서 가산점. 그래, 러츠에서 이게 마이너스 네. 0.3밖에 받지 못했는데. 네, 그렇지만 뭐 나머지 그냥 이루어지면 6점짜리 아니에요. 네, 인터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쇼트 프로그램 연기를 마친 김연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눈물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늘 연기가 부담감이 큰 무대였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느낌 말씀해주세요. 우선 여기 오기 전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중국에서도 한국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웜업 할 때도 웜업 직전에도 저는 긴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속에서 되게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중국에서보다 더 이제 관중분 여러분들이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실수도 좀 했고 그래서 긴장이 확 풀려서 눈물이 난 것 같아요. 그 트리플러스의 실수가 아쉬웠지만 첫 번째 점프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우를 제대로 롱에이지 판정 없이 제대로 가산점을 챙겼고 오늘 경기 나머지 부분에서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좀 연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오늘 러츠에서 실수 있었던 거 빼고는 열심히 한 만큼 점수는 자세히 못 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팬들이 엄청난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팬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치러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팬 여러분들이 너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힘을 얻었고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세요. 자, 내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하게 되는데 내일 연기 좀 어떻게 임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오늘 조금 긴장을 했는데 내일은 오늘 잘했으니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잘 마무리 지었으니까 오늘처럼 시합 도중에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실수가 있든 없든 마무리 꼭 잘하고 싶고요. 또 한국에서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을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긴장감을 털어내고 내일은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선수 만나봤습니다. 선수들은 이른바 믹스드 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경기장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그 방상위원과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이 관중들도 모두 갖고 있는지 이 조용했다가 또 환호가 터졌다가 선수들 상당히 긴장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선수들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텐데요. 네, 3-8이거든요. 0.56점 차이인데 큰 차이가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아니 로시엣이 올 시즌 상당히 좋았는데 쇼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아주 안 좋았어요. 예,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또 기대했던 정말 조아니 선수가 로시엣 선수가 6위로 아주 최하를 기록해서 그런 인상을 네. 나왔습니다. 김연아 선수 역시 붉은색 네. 경기복을 입고 있는데요. 좀 봐주실까요? 네, 3+. 가벼워요. 자, 몸을 풀면서 여섯 명의 선수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자신의 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게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여섯 명이 이렇게 스케이팅을 해도 이 링크가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렇죠. 오늘 김연아 선수가 붉은색 경기복이고 안도미키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 푸른색. 아사다마오는 검정 느낌, 카롤리나 코스터는 붉은색. 여섯 명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쇼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상당히 선수에게는 모두가 그렇지만 긴장되는 순간이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 아니겠어요. 경기 앞두고. 그렇죠. 또 상태가 좋았던 점프가 또 방심하면 안 되겠고요. 시합 중에 또 이 워밍업 때 또 너무 네. 잘 타도 시합 중에서 또 방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카노 유카리 선수도 안정된 경기를 펼쳤고요. 아사다 마오의 모습입니다. 아사다 마오도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역시 트리플 악셀이 자신의 친구이자 또 어떨 때는 가장 미운 적이 되기도 하고요.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에겐 이 트리플 악셀이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이 점프로 인해서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다는 건데요. 네. 이번 시즌 아사다 마오의 계획은 일단 트리플 러츠에서 이미지를 개선을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점수를 감점을 앞세고요. 그 계획이 지금 성공해 가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 점프를 뛸 때마다 컨버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점프의 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주 작은 정말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엣지와 타이밍이 완전히 맞아야지 랜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오차가 있으면 또 더 회전하는 동안에 더 오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넘어지고 네, 실수하는 그런 연결로 갑니다. 선수들 몸 푸는 시간이 이제 2분 12여 초 정도 남아있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조아니 로셋, 안도미키, 카롤리나 코스트너, 나카노 유카리, 그리고 아사다마오, 김연아 순서로 오늘 프리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죠. 이 ISU의 친콴타 회장과 대한골프협회 윤세영 회장 함께 지금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입니다. SBS 윤세영 회장의 모습이었고 관중들이 갖가지 배너와 선물들을 지금 다들 갖고 있고 뭔가 좀 가슴이 터질 듯한 느낌을 가슴속에 이렇게 억제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렇죠? 네. 전 세계 전문가들, 피겨 관계자들, 선수들 모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700여석이 가득 관중들과 관계자들로 들어차 있습니다. 아, 나 육가리 선수 오늘 트리플 악셀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네. 숨 죽인단 말이 이럴 때가 아닌가 싶고요. 선수들 점프가 성공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고 점프 직전에는 숨 죽여보고요. 육가리 스마일, 나카노 육가리 선수의 응원 배너가 걸려있고요. 경기장 곳곳에 피겨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지금 웜업이 최종 컨디션을 조율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지금 안도미키 선수 같은 경우도 4회전 점프를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워밍업 때 지금 연습을 하는데요. 코치는 말리고 있어요. 뛰지 마라. 근데 자기는 강한 프로그램, 강한 경기에 임하고 싶어서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워밍업 때 연습을 하고 있네요. 김연아의 점프가 지금 악셀 점프까지 지금 후반으로 웜업이 다 끝나가면서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고요. 사뿐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충분한 점프 연습이 끝나면 이제 스핑이나 스텝으로 이어집니다. 네, 아사다마오의 한국 팬 클럽에서 또 응원 현수막을 걸었고요. 자, 김연아 선수 오늘 몸을 풀면서 오늘 마지막 순간에 일단 진출하는데요. 자, 웜업 시간이 모두 끝났고 이제 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이 여러 차례 충돌할 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서로 비켜가는군요. 네. 자, 큰 박수를 받으면서 선수들이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8-2009 시즌 SBS IS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가 이곳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네, 쇼트 성적 순위 역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프리스케이팅 조아니 로시시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도미키, 아사다 마오, 그리고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믹스 존 대기구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방에서 이제 준비. 네. 경기를 마감합니다. 네, 스텝도 가산점 1점이 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선수는 대한민국 김연아 선수입니다. 네. 어머니가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김연아 올해 18살, 164cm, 코치는 브라이언 오서. 네, 그랑프리 시리즈 도 모두 우승, 그리고 시즌 2연속 우승. 자, 일리나 슬러츠카에 이어서 두 번째 세 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김연아입니다. 네, 선수를 위해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소음이라도 내면 안 되겠죠. 아무런 데이비드 윌슨, 세헤라 자데.
두 번째 점프가 룹 점프인데요. 더블 악셀로 연결합니다. 까지. 네.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군분투하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 너무나 안쓰러운데요. 애써 주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했어요. 코리아. 나 정말 장관이죠. 이 관중석들의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한 일입니다. 선물 눈이 내리는군요. 네. 아직도 쏟아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겨주는 건 아닌지 했습니다만은 그걸 웃음으로 감사함으로 넘기고요. 네. 본인의 연기에 만족 하고요. 연기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었고 또 훌륭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죽음의 무도가 시작됐고요.
점프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플립, 플립, 겨울까지. 세계 연습. 네, 네, 최선을 다해서 해줬고요. 자, 오늘 이 기술들이 들이지만 이 연구면에서 김연아 선수를 따라올 자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악셀 프로센 점프. 네. 3회전. 트리플 토르까지. 예, 서토르. 자, 이 러츠가. 네, 어제 그 자리인데요. 거의 같이. 네. 그리고 특유의 스파이럴 시퀀스에서의 표정. 지금 아사다마오 선수와의 점수가 김연아 선수가 122.62 이상이면 일단 아사다마오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123점이면 우승이고 122점 미치면 마오 선수가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워낙 그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네. 프로그램 구성 점수에서의 또 높은 점수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스핀. 네. 컨벤션 스핀으로 마무리하는 김연아 선수 연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 정말 뜨거운 성원과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에겐 소중한 선수 김연아 선수. 점수가 발표됩니다. 대한민국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점수. 오, 아, 120.41. 네. 아사다마오에게 우승을 주고 2위가 되고요. 186.35가 됩니다. 네. 사이코 점프가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결국 다운그레이드가 사이코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다른 점프에서는 모두 GOE의 가점을 받았습니다만. 김 second in her hometown of Seoul at the Grand Prix final. An interesting situation to skate in, I'm sure. How do you feel about the result? Well, this is first time to compete in Korea. I mean, in the national competition. So it was so much pressure for me. And I got a call a few days ago. So my stamina was not great. So that's why I missed some jumps, but it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so I'm happy now. You know what? It's been a wonderful season as a lead-up to this with the win at Skate America and the other win on the Grand Prix circuit. Do you think there's enough momentum now to build upon for the World Championships? Well, World Championships is in March, so I have lots of time to build my condition, so I want to be healthy in March, yeah. I'm wondering, did you feel the pressure of competing here in Korea? And has your coach Brian Orser and Tracy Wilson, have they helped you deal with that concept of pressure? And if so, how? There was a big crowd for me, and I was very nervous in the warm-up yesterday. But today was not that nervous, but it was so much pressure for me. You got through it though. Congratulations to you. You know, all the best. Thank you. 자, 어제 정말 긴장한 가운데 연기를 펼쳤는데 오늘 연기는 어땠어요? 저 사실 한 이틀 전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오늘 조금 심해져서 막 체력이 좀 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 실수를 했는데 좀 아쉽고 하지만 한국에서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팬 여러분 앞에서 잘한 모습도 조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또 한국에서 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기뻐요. 뭐 본인이 한 번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연기하면서 두 번의 점프 실수가 있었는데 좀 느낌이 어땠는지. 우선 너무 오늘 조금 어제부터 조금 피로가 쌓였던 것 같은데 오늘 감기가 조금 심해지면서 체력이 좀 딸렸어요. 그래서 실수했는데 너무 아쉽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다음 대회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정말 중요한 두 대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제 드디어 대회를 끝냈어요.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가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전 저한테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경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또 1등은 못했지만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됐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들의 성원이 정말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성원해 주신 팬들께 감사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팬 여러분들 한국에서 처음 경기 치르는데 너무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실수 없이 깔끔한 연기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선수 만나봤습니다. 2위 은메달. 자, 이제 은메달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소개됩니다. 감기니까 이게 체력이 많이 심해져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네, 아사다마오와 김연아 두 선수의 대결,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아사다마오가 두 시즌 패배를 서력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승을 차지했고 김연아가 2위. 네, 앞으로 이제 체력을 키우고 휴식을 가진 다음에 이제 다음에 4대륙 선수권 대회와 더 중요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대비하면 되겠죠. 네, 모든 선수가 그렇지만 부상, 실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선수를 위해서 또 더 많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메달은 캐롤리나 코스트너 이탈리아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세계 선수권 뭐 4대륙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리고 계속 1, 2, 3위를 나눠 갖고 번갈아 가는 셈이 되네요. 그렇네요. 이탈리아의 캐롤리나 코스트너. 특히 캐롤리나 코스트너 같은 경우는 2차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 5차 대회 우승을 하면서 저력을 네. 발휘했던 선수인데요. 캐롤리나 코스트너가 아사다 마오를 축하해주고요. 이어서 김연아에게도 축하를 해주고요. 3위 자리에 올라갑니다. 메달과 트로피 수여는 국제빙상연맹 회장이신 오타비오 칭판타 회장님과 여자 싱글의 1위는 일본의 아사다 마오, 2위는 대한민국의 김연아, 그리고 3위는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롤리나 코스티너가 차지했습니다. 칭판타 ISU 회장 장명희 ISU 집행위원, 그리고 고양시장 메달과 꽃다발 등을 시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랑프리 파이널 경기가 모두 끝난 셈이고 내일 이제 즐거운 갈라쇼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좀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네, 김연아 선수 이 처음으로 치르는 국내 국제대회를 많은 부담감에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아사다 마오 선수 일단 힘든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자,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즌 또 다음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상훈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고향 어울림누리 얼음 마루입니다. Here I am with the darling of South Korean figure skating fans, Yuna Kim. Did I get that right? When I'm at home, it's Kim Yuna. When I'm on the road, it's Yuna Kim. So let me get this straight. Your last name is first when you're at home, but your first name is last when you... I gotta go to ski. Okay, well, good luck. 갈라 의상이 검정색이고 상당히 대담한 의상입니다. 여자 싱글에서 2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김연아, 린다 에더의 골드가 드디어 자신의 나라에서 첫 소개가 되네요. 네. 아, 의상도 고급스러워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왕의 골드였습니다. 네, 마지막 엔딩 장면도 참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대에서 하이라이트를 받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담은 그런 발라 곡입니다. 네. 자, 운동선수에게는 정말 이 승패는 다반사예요. 더 강하고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기장이 새까맣고 김연아만 빛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이토록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우아한 선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첫 점프가 쌓고 이나바우어가 나왔고, 아, 레이백 자세, 표정, 표정, 미소, 양손 모은 모습 보십시오. 네. 여자 싱글에서 2위를 차지했던 네.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가 갈라무대 린다의 대 공연을 오늘 갈라무대에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